너무 잘생겼어. 혹시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시현이 아까 자꾸 와, 너무 잘생겼다고.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 맨날 보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제 동성애자에 관한 네. 주제잖아요. 게이이신 건데 오! 반가운 친구들아 오랜만이야. 자고로 남자는 얼굴이 잘생기거나 피지컬이 좋거나 둘 다 못 갖췄으면 뭐 뒤져야지 뭐 어떡해. 저 엄청 많거든요 주변에. 저는 그래서 용어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어떤 거? 요즘 좀 식! 뭐 이런 식? 식이 아프다? 어머니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식습관? 식성? 제 내 스타일이야 이거를 약간 제 내 식이야 요즘. 내 취향이다? 네 그렇지. 이제 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무슨 일이야? 너 좀 놀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치 너무 상처. 놀래만 하는 분이. 불편한 주제에 대해 토크한다. 오늘의 사람 같은데 내일 내려갈 수 수도 있는 의식하게 죽고 있죠. 불편한 세상 빨리 살자. 불세판 타임. 진짜 떨어질 뻔했어. 님이 말씀해주셨죠. 아 이런 거였구나. 네. 네. 님이 말씀해주셨잖아요. 자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섭외했습니다. 네. 저기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쪽 업계에서는 또 김똘똘님. 지금 유튜버이신 거죠? 네. 몇 명이에요? 16,000분. 왜요? 아 장난하잖아. 이거 리드 버튼가 실버 버튼가? 바이는 아닌 거죠? 게이이신 거죠? 완전 뼛속까지 게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씨? 그럼 저 진짜 이건 하나 알고 가야 되겠는데. 탑이에요 바텀이에요? 바텀이요. 아 오케이. 바텀이랑 탑이 뭐예요? 공격 수비. 여기는 이제 수비 수비. 아 만약에 이해가 됐어? 언제부터 정체성을? 그거는 저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 진짜요? 일찍 깨달았어. 어떤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그때 축구부 친구들이랑 좀 친했거든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 보통 응원을 했는데 축구부 친구들이랑 우리 선수 이겨라 빈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루는 야한 동영상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여자가 보면서 막 오오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남자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무속으로 이제 막 뭐야 이게? 그때 딱 알았는데 근데 내가 좀 비정상인 건가? 애들은 여자 볼 때 저는 남자한테 밀리더라고요. 그 약간 본능 영역이네. 신기하다. 어떤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인출이라고? 중학생 때. 아 중학생? 만나봤어요? 여자친구 사귀어봤는데 팬팔친구였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 사귀고 너 왜 여자친구 안 사귀어? 그래가지고 나도 사귀어볼까? 해가지고 사귀었는데 한 달 정도 그냥 편지만 주고받고 그렇게 막 여자분을 보면 징그러워요? 여기 여성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가슴 실루엣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밑에 보면 약간 징그럽게 여자만 보면 바로 꼬물기예요? 애초에 아예 그런 흥분이 되지가 않으니까. 좀 수위가 센 얘기긴 한데 네. 제가 그 제일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는 관장에 대한 얘기가 좀 되게 재밌었어요. 표정이 되게 흥미진진하시네. 약간 이거는 좀 봤었는데 좀 자존심이 걸리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필수죠. 필수예요? 만약 밤에 뭔가 약속이 잡혔어. 그 색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소. 와, 좋다. 그러면 그날 저녁 메뉴는 약간 좀 신경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매운 갈비찜이나 떡볶이 막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미나리 콩나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돼. 하나만 더 먹어야 돼. 미나리 콩나물. 아, 그쵸 그쵸. 그런 거 사면 진짜 큰일 나. 안 그러면 그 다음날에 크린토피아 가야 돼요. 이불 빨래. 뭐야? 게이여서 피해받은 사례. 아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인식이 있잖아. 어때요? 게이로서 제가 느꼈을 때는
많이 수화된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그럼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탈만해졌는데 지금도 근데 여전히 게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특별 대우보다 이게 좀 특이 대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병작 취급하는 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게이들 중에서도 그런 뭐 병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극소든데 뭔가 좀 병 취급하는 거? 뭐 그런 댓글들도 달려요. 동성애 허용할 거면은 뭐 습관, 뭐 네크로필리아, 동화성애자 이런 것도 그럼 다 허용을 줄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비유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간 네크로... 그 텔피아? 그 뭐예요? 수간 이제 동물 아 동물이 나오는 거 네크로필리아는 시체 막 이런 거 그거랑 너무 다른 거 동화성애자는 어린아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의적으로 사고를 하기 힘든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하는 거랑 엄연히 다르죠. 이거는 그렇죠. 성인 남성들끼리 서로 좋아한다는 건데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저기서부터 오지 사실 에이즈에서부터 오지 그렇죠.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교회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거 성경 말씀에 있다더라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애초에 그 기독교의 그 교리 그런 것도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건데 왜 굳이 동성애만 그렇게 반대를 하냐 그냥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보통 하거나 밝혀지거나 하면은 무서워한다고 그래야 되나? 남성들이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술자리가 있었는데 짓궂은 선배 꼭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막 야 이 새끼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술자리에서 제가 건너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한테 두 손으로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 왜 편하게 주세요 이랬어요. 갑자기 나는 똘똘이한테는 편하게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근데 너만 보면 좀 뭔가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개인 거는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분 너무 그렇게 생겼는데 내추럴 멋있네. 그러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형 근데 너무 죄송한데 형 진짜 결코 제 스타일 진짜 정말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형은 여자들한테도 안 팔리고 여기 왔다 힘들어 갔다 저도 막상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섭섭한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혼자도 노벌대 말해가지고 뭐 테이블 없고 난리가 나고 진짜? 그래서 경찰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자랑 경쟁해 본 적 있어요? 여자랑 경쟁 안 해죠. 그런 불편한 상황 만들기도 싫고 그럼 남자끼리 삼각관계인 적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많죠. 많아요. 술 마실 때 보통 약간 기싸움 아닌 기싸움 하죠. 가운데 이제 탑 하나 있고 양쪽에 탑 하나 있고 한잔 할까? 넌 술 좀 못 마시나 봐. 계속 빼네? 이러면서 막 먹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보내고 눈을 봐라. 그러면 애인이 있을 때 네. 애인이 이성이랑 연락을 하면 질투가 나가요? 전혀요. 동성이랑 연락하면 질투가 나요? 그거는 또 케바케? 저는 이제 전 남친들이 다 탑들이었잖아요. 탑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거는 전혀 괜찮아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연락을 하는데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갑자기 좀 막 끼를 부린다 동족의 스멜이 난다 이러면은 뭐 누구야? 여자랑 논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저는 편하지 안심하죠. 그러네. 신기하다. 만약에 여사친이 똘똘님을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대요. 영적으로 네. 그 전에 진짜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 뭐래? 잠자리 한 번만 너무 소름 끼친다.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 진짜 한 번만 어떨 것 같아? 진짜 죽어요. 죽을 병을 얻지 시험 한 번만 딱 해 한 번만 그러면은 다음 달에 친구야 우리 그냥 곱게 죽자 이러고 눈 감겨줄 것 같아. 진짜 싫어. 절대 안 되는 눈 감겨줄 것 같아. 죽을 때가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 마지막 가는 길로 좀 예쁘게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왜 추잡하게 왜 구질구질하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클럽을 가면은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 한 5명씩 있는거든요. 홍보색이 좀 좁다. 그분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결혼사진이 있는 거예요. 너 배우랑 그 위장 결혼한 거라고. 영화다 영화. 와 대박이다. 그러고 사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와 근데 힘들다. 영화네.